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여성의 질 건강 관리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난소가 노화되면서 점점 여성 호르몬 생산이 줄어드는데요. 난소의 노화는 보통 40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생리 주기가 변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되는데, 대개 1년간 연속적으로 생리가 없었을 때를 폐경으로 진단을 합니다. 폐경이 된다고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생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난소에서 주로 생성및 분비되지만 부신이나 지방 조직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폐경 후에 생성되는 여성 호르몬은 가임기처럼 활성이 높은 에스트라디올 형태가 아닌 에스트론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임기, 즉 생리를 하는 기간일 때보다는 활성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분포하고 있는 조직들인데요. 이 모든 곳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로 갱년기 여성 질 건강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은요, 정상적인 질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질내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이제 유익균이 젖산을 생성을 하면 질내 환경이 산성으로 변하고 그러면 유해균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질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작용을 활용한 영양제가 바로 질 건강 유산균입니다. 질 건강 유산균은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시면 배변을 할때 이제 변에 섞여 나온 유익균이 항문과 가까운 질로 이동해서 정착함으로써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폐경 후에 겪는 불편함에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는 해요. 갱년기에 이제 그리고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질 점막이 쪼그라들면서 질의 전반적인 환경이 변화해요. 그러면 유익균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감염에 점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폐경 후질 건조도 이질 건강 유산균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질 건조에 도움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갱년기 영양제를 섭취하시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세세하게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갱년기 영양제는요, 전반적으로 뭐 흔히 쿠퍼만 인덱스라고 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영양제를 섭취한 그룹, 그리고 가짜 영양제를 섭취한 그룹의 두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허가받게 되는데요. 이 질문지를 잠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11가지 증상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고 이제 건강 상태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 총점의 변화량을 가지고 기능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제품의 어떤 기능성이나 뭐 제품 설명서 이런 데에는 일반적으로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만 표시가 가능하고요.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홈페이지를 이렇게 다 보셔야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비교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 갱년기 영양제로 제품화가 많이 되어 있는 6가지 원료들의 자료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질 건조감에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갱년기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YT1, 그리고 한 가지는 백소 등 복합 추출물인데요. 이두 가지는 모두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원료는 아니라서 여성 호르몬의 예민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섭취가 가능한 원료입니다. 그럼 두 가지 원료의 내용, 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원료들이 기능성 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논문들의 자료를 좀 정리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뭐 백소 등 복합 추출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갱년기 유산균은 조금 더 감정적인 부분이나 뭐질 건조가 좀 같이 해소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이 상황에서 결과만 놓고 보자면 무조건 백소 등 복합 추출물이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개인차가 큰 분야이기도 하고, 이두 가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발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사용 경험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기존에 뭐 해외에서 많이 사용됐던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사용 경험이 좀 부족한 원료에 속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적어도 질 건조감 때문에 갱년기 영양제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건강 상담, 주로 이제 영양제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은근히 그 갱년기 영양제 먹고 싶은데 어떤 거 먹어야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모든 상황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내용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얘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구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중에서 이질 건조 관련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두 가지 갱년기 유산균과 백수호 등 복합 추출물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고 한 가지 먹었을 때 한두 달 먹었는데 특별한 변화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시는 것을 오히려 권장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의 한두달 정도만 섭취하시게 되더라도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인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달 먹었는데 달라지는 거 없는데 뭐 계속 꾸준히 드실 필요는 저도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단 이런 분들은 꼭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 방해를 받을 때, 특히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우울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전문적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면홍조와 식은땀이 너무 심해서 수면까지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을 때.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다시 낮에 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전문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질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의 뭐 가려움, 뭐 분비물 증가 이런 것들은 해소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가려움이 심하고 특히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이럴 때에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관계 시에 이제 통증이 심하고 출혈이 날 정도의 질 건조감이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병원에 가셔서 필요하면 호르몬 치료를 상담하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갱년기, 그리고 이제 폐경 후의 기간은 여성의 인생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매우 긴 기간인데요. 이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인생의 후반기를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냐, 아니면 뭐 우울감에 힘없이 보낼 수 있냐를 좀 결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영양제도 영양제지만 약도 현명하게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뭐이책 같은 경우는 대한폐경학회에서 일반인들의 폐경 관련한 궁금증 같은 걸좀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1994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책인데요. 이게 벌써 여섯 번째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Q&A 방식으로 각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정보를 아주 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폐경 건강관리에 대해서 그리고 갱년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책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쉽게 표현돼 있고 그리고 특히 약물 복용 같은 경우 호르몬 치료 같은 거에 대한 오해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도 쉽게 해설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